네, 철조 군락지로 유명한 보성 일림산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이 논의 벼 대신 심은 철쭉도 꽃망울로 터뜨리며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꽃 이불을 덮은 듯 산허리가 온통 분홍빛입니다. 굽이굽이 능선마다 꽃망울을 터뜨린 철쭉이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정상으로 재촉합니다. 보성 일림산 철쭉은 150헥타르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. 분홍색이 만발이어가지고 활짝 펴서 바닷가도 보이고 또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웃음 쳤어요. 벼 대신 논에 심은 철쭉도 분홍빛 장관을 연출합니다. 논에 재배한 철쭉 한 그루 가격은 1,200원 선으로 벼 농사보다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순천에서는 3천여 그루의 철쭉을 생산해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꽃이 많이 맺히고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 쌀 대체 작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철쭉은 지금은 가격도 높고 묘목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. 산과 논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철쭉이 눈과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넘어 농가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